문제가 좀 생겼어요. 뭐? 글쎄, 주주총회에서 당신 아버님이 가진 지분을 이주한테 다 주겠다고 하지 뭐예요? 근데 거기다 대고 이주 그게 자기는 회사 일에 욕심 안 내겠대요.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나? 지가 뭐라고 당신 자리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. 그렇지. 바로 당신이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건데. 네? 그게 무슨...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았어! 어서오세요, 회장님. 아가씨. 당신 누구... 오랜만이네요, 사모님. 저 모르시겠어요? 저 쫓아내시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. 당신들... 최 비서. 네, 회장님. 오늘 주주총회 첫 번째 안건이 뭐였다고 했지? 한진웅 회장님의 해임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정혜 상무의 회장 선임권이고. 네. 그건 이주 때문이었어요. 당신은 아프고 그냥 뒀으면 이주가 회사를 다 먹을 기세길래 어쩔 수 없어. 당신이 먹는 것보다 애 낫지. 이주는 내 자식이니까.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. 이주가 준 서류는 다 가짜라고요. 이거 이주가 준 거 아니야. 내가 직접 검사한 거야. 뭐라고요? 못 알아듣겠어? 이주가 정말로 내 친딸이라고. 아빠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지금 이거 뭐예요? 혹시 몰카예요? 아,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떻게 언니가... 말이 안 될 건 뭔데? 뭐? 그럼 넌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보이니? 그래? 이주가 진웅의 애인가? 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? 전 몰랐어요. 유라 아빠한테 다른 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죠. 당신도 그래요.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? 혼외자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. 뭐? 정혜는 니도 그랬다. 니도 유라 먼저 가지고 여기 안 처음 밀고 들어왔나? 그건 경우가 다르죠. 우리 유라는 진짜 이 사람 자식이고 한이주 저건 가짜라니까요. 아! 당장 나가. 여보, 내 말 좀 들어봐요. 저 뭐야, 당장 그러네. 네, 회장님. 여보. 유라, 넌 가만히 있어. 유라야. 지금 나가면 너도 끝이야.